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OSINT 도구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OSR 프레임워크, 오픈소스 리서치 프레임워크라는 오픈소스 도구인 것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메인 안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이메일 정보들, 그 다음에 사용자들 쓰는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 이런 정보들이 외부에서 어떻게 공개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검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의킹 관점이다 아니면 이제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목적은 어떤 특정한 사용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도메인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된 것을 가지고 타겟팅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이러한 공격자들이 어떤 이메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대상으로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정보들을 더 얻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칼리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과정은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OSR 프레임워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칼리 리눅스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칼리 리눅스에서는 PIP가 기본적으로 파이썬 환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PIP라고 인스톨 하시면은 파이썬 버전 2 버전 그 파이썬 버전 2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OSR 프레임워크를 설치하시면은 알아서 얘가 다운로드를 받고 셋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설치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예, 바로 지금 현재 다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업을 하죠. 요 도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동영상에서 소개하는 도구들은 제가 모의킹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혹시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이건 다른 폴더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알아서 자기가 경로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OSRF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되고요. 이 OSRF에 help를 치시면 각각의 그 도구들의 도움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거는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서브로 들어가 있는 커맨드 정보들이 있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메인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얘네들도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마다 help 정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만약 search 여러분들이 search sf help를 search fy help을 치시면은 또 여기 이 명령어에 따른 이제 help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 옵션들을 다뭐 하나씩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시면 좋겠지만은 요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각각마다 그 중요한 것들만 좀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메인 쪽에 보시면은 요 정보들, 지금 현재 이걸 유저 정보들이죠. 그래서 레지스트리, 등록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또 이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런 닉네임들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뽑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실제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USR 유저, 유저인 것 같아요. 유저 인포 정보를 검사한다. 요 약자인 것 같은데, USU, FA, 그 다음에 help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쪽에 이제 거의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겠죠. 이 플랫폼들은 여기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들을 보시면은 뭐 아키브, 그 다음에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 정보들이 바로 여러분들도 사용하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OSINT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얘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나중에 마이너스 P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선은 마이너스 N 옵션으로 이용해서 닉네임을 설정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N 옵션으로요. 이렇게요. 닉으로요. 기본적인 것은 마이너스 N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 프로젝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는 레지스트 되어 있는 어카운트가 있으면은 우리의 계정 정보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다 찾아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이트인지 아닌지 자기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6개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웬만큼의 이렇게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우리가 OSINT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도 보면은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정보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많이 있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보안 프로젝트라는 건 한국어를 제가 이제 보안 프로젝트로 검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도 요것만 실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몇 개, 한두 개 정도 정보들만 이제 저하고 관련된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페이스북은 제 것이 맞습니다. 네, 저희 회사 보안 프로젝트 페이스북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정말 그 회사에 관련된 부분들인지 아니면 그 사용자와 관련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사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진행을 하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 플랫폼별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N 옵션 하고 마이너스 P,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플랫폼을 두 개를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트위터는 제가 만들지는 않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정보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메일 정보는 메일 파이라고 해서요. 예, 이것도 헬프를 치시면은 거의 옵션이 동일해요. 예, 옵션이 동일해서 마이너스 N 옵션을 쳐서 이제 닉네임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옵션을 해서 메일 체크, 리스트 있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일 체크를 마이너스 M 옵션을 하시면은 이 옵션이 아닌가 보네요.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옵션을 해서 저희들이 메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보안 프로젝트라고 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보안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있는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메일 정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OSINT 쪽에서 이제 검사를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구글에서도 한번 검사를 해보고 사용자, 그다음에 이쪽 메일 서버 쪽으로 가서 실제 메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정보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침해 대응을 분석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 악성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메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보면 이제 개인 사용자들 메일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팀메일 계정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팀메일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그렇게 쉽게 노출되는 정보들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고객사들끼리 주고받고 있는 그런 메일 관련된 것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팀메일을 통해서 이런 악성 코드들이 이제 딱 타겟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 팀의 어떠한 문장에 맞게 그 팀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에 맞게 악성 코드들이 이제 문장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정말 타겟팅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외부에 이런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거 닉네임을 한번 보시면은 요건 아마 지메일인가는 있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만든 건데
이거 보면은 이제 지메일 정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서세스라고 이렇게 뜨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메일 정보, 그 다음에 어떤 도메인 정보 기준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하다 보면 좀 일부 에러가 좀 발생을 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는 좋은 프레임워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자사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들이 외부에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팀 메일 같은 것도 외부에 혹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그 다음에 아까 이러한 메일 정보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메일 같은 것도 등록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등록을 해서 더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